허리 끓으면 소금 넣고 콩나물 데칩니다. 맹절 나물합니다. 모듬 나물 하는 거죠. 한 3분 정도 삶아 데치면 됩니다. 먹어봤을 때 비린 맛이 안 나면 되거든요. 데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삶는 것보다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데치면 찬물에 헹궈서 하면 아삭합니다. 데쳤습니다. 헹굴게요. 콩나물 무침합니다. 으간장 한 개, 소금 한 개. 참기름 무쳐주세요. 맹절 음식이라서 마늘은 넣지 않습니다. 본연의 콩나물 맛을 내는 거죠. 간이 딱 깔져요. 진함을 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데칠게요. 4분 정도 데쳤습니다. 진함을 묻힙니다. 으간장 1개 반, 깨소금 1개, 참기름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물이 끓으니 소금 넣고 고구마 쫄기 데칩니다. 많이 먼저 먹자. 고구마 쫄그리 쫄기 붙습니다. 어간장 2개, 참기름 됐습니다. 고사리는 조금 잘라서요.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양념해서 볶습니다. 참기름 어간장 1개,
설탕이 왜 들어가냐 하면 연화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고사리 볶아줍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내주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볶은 다음에 참기름 깨소금만 넣으면 됩니다. 물을 조금만 넣을게요. 간장 한 개 넣었습니다. 깨소금, 참기름 약간. 쌍나물 볶습니다. 그리고 으간장 두 개 넣을게요. 나트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물도 약간 넣고 뚜껑을 닫고 익혀주세요. 그러니까 섞어주세요.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깨소금 한 개 수북하게 해요. 참기름 됐습니다. 이제 담으면 되죠.